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경기도 평택과 삼척을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 완공은 강원도의 30년 넘은 숙원 사업입니다. 다음 달 강원도 구간의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국회를 찾은 지역 주민들에게 여당 지도부가 정부의 사업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원 남부 지역과 충청북도의 시민사회단체와 기관대표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평택과 삼척을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미개통 구간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석탄산업과 함께 몰락한 강원 남부권이 발전하려면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제천까지 나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구급 환자가 발생이 했을 때도 우리는 쉽게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동서 6축 고속도로는 지난 1992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일부 구간을 잇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먼저 평택부터 충북 음성까지 57.9km 구간은 지난 2008년에 개통됐습니다. 이후 충북 음성에서 충주까지 45.4km는 2013년, 충주부터 제천까지 23.9km 구간은 지난 2015년에 차례로 뚫렸습니다. 하지만 제천과 영월을 잇는 29.1km와 영월 삼척 70.3km 구간은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이 가운데 제천 영월 구간은 지난 2020년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 등 비용이 늘며 사업 타당성 조사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영월 삼척 구간은 지난 5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조사가 통과되려면 낮은 경제성을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공사의 특성상 사업비가 많이 들고 고속도로 이용객도 적을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철규, 유산범 국회의원 등은 정부가 사업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타당성? 다른 지역에서 이거보다 낮은 점수인데도 통과한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 남부도 충청 북부도 이제 한번 제대로 잘 살아봅시다. 동서 6축 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의 사업 타당성 조사의 결론은 다음 달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여권 내 내홍으로 강원 정치권에도 파장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권성동 국회의원을 둘러싸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으로 여권 내 내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 핵심 인물인 강원도 내 여권 정치인들을 둘러싼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친윤석열계가 한동훈 현 국민의힘 대표의 조기 낙마를 모의한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자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이철규 의원이 지난 7월 유포자들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5명을 검찰에 넘긴 겁니다. 이 의원은 이번 기소와 별개로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문제든 또 여야 간의 문제든 간에 거짓으로 정책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권성동 국회의원 역시 여당 내 파벌 다툼 의혹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지난 2022년 친윤계와 갈등을 일으키자 김건희 여사가 화해의 의미로 윤핵관의 핵심인 권성동 의원 제거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당사자인 이준석 의원은 파벌 간 갈등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야당과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는 문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문책을 요구하자 한 의원이 무엇이 문제냐며 맞받아친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접경지를 지역구로 두고도 전쟁 불안을 초래한 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북한의 만행을 알리는 게 왜 문제냐며 오히려 북한군 파병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2022년 강원도지사 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진태 지사가 누구에게도 공천을 부탁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단식 농성하고 경선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무엇을 더 해명하라는 거냐며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기회를 얻어서 경선한 것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국회에 제출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명단에 김진태 지사가 포함되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국립국악원이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 남원 진도에 이어 네 번째로 강릉에 건설되는 국립국악원 강원분원은 전액 국비로 401억 원이 투입돼 홍제동 교동 70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500석 규모 두 개 공연장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다음 달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기본 설계, 2026년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2027년 착공해 2029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시절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 협약의 효력 상실을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 단체 협약이 교육청 정책과 학교 현장의 권한을 제한해왔다는 입장인데요. 전교조는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제3차 본교섭. 시작하자마자 고성이 오갑니다. 일상이 이렇게 폭력화된 현실이 대단합니다. 이런 뭐가 폭력적입니까? 이 올라트니 진짜 폭력적이에요. 교섭 내용은 꺼내지도 못한 채 도교육청 위원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양측이 설전을 벌이던 중 신경호 교육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교섭은 시작한 지 5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도교육청이 전교조에 단체 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협약은 민병희 전 교육감 시절인 2021년 체결됐습니다. 신경호 교육감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 도교육청이 전교조의 갱신을 요구하고 10차례나 협의했지만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교육감은 이 단체 협약이 교육청 정책과 학교 현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효력 상실을 선언했습니다. 효력 상실 시점은 관계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15일부터라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단체 협약에 명시돼 있던 초등학교 진단평가와 일제고사, 토요일 방과 후 교실 금지 조항 등은 구속력을 잃게 됐습니다. 도민의 선택으로 도민의 뜻에 따라 실행하려는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430개 조항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전교조는 일방적인 단협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삭제를 요구하는 조항 대부분이 임금과 근무 조건, 복리후생과 관련된 내용이란 겁니다. 이미 단체협약에 대한 실무 교섭 중에 기존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와서 사후에 실효 선언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권한 침해는 안 된다는 강원교육청과 교육 자율성을 제한했다는 전교조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앞으로 단체 교섭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횡성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엽사가 동료 엽사가 잘못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기 오인 사고는 지난 7월에 이어 횡성에서만 올해 두 번째인데요. 농림식품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은 지 세 달이 넘었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옆 농로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감식에 나선 과학수사대가 분주히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횡성군 횡성읍의 한 마을 인근 밭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두 명의 엽사 가운데 한 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멧돼지를 쫓던 50대 엽사는 동료의 총을 맞고 이곳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엽사는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7시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 활동에 나선 엽사들로 총을 쏜 60대 엽사는 경찰 조사에서 총에 맞은 엽사가 멧돼지 쪽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을 쏜 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기 오인 사고는 올해 들어 횡성에서만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에도 엽사 두 사람이 함께 활동에 나섰다가 50대 엽사가 총에 맞아 치료를 받다 20일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기 사고는 전국에서 51건이 일어났는데 이 중에 5인 사고만 40건으로 전체의 80% 가까이 됩니다. 지난 7월 횡성과 경북 영주에서 잇따라 사고가 난 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엽사를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횡성군 관계자는 대책이 내려오긴 했지만 대부분 군 자체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만 해도 10월까지 포획 허가 건수가 460건으로 이미 지난해 건수 332건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출동이 잦고 또 멧돼지가 잡혀야만 20만 원 안팎의 포획 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도 커 사고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공식 회의 없이 부실하게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에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할 때까지 환경부는 공식 회의는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열린 전문가 간담회가 유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반대가 컸던 양구와 충북 단양, 충남 청양, 전남 화순 네 곳을 제외하고 삼척 등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안을 강원도 등에 발송했습니다. 강원랜드 3분기 영업이익이 증권사들의 예상치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가 오늘 공시한 3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3,755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 늘었고 직원 급여와 판관비 등을 제하고 남은 영업이익은 930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늘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사들의 예상치인 830억 원에 비해선 1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강원랜드는 3분기 확정 실적을 다음 달 1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백시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자원화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2022년 정부 공모에 선정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2026년까지 총사업비 370억 원을 들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게 됩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자원화 사업은 올해 12월부터 2027년까지 390억 원을 투입해 음식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정선군이 2024년 제2회 대한민국 관광정책 대상에서 생태관광자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가 전국 지자체의 지역 관광정책을 평가해 시상하며 정선군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대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웰리스 생태관광 활성화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파크로시 리조트 앤 웰리스와 하이원 리조트, 로미지안 가든 세 곳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올해 웰리스 관광도시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지정됐습니다.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최북단 고성 지역에서 아열대 과수인 키위 재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에서 처음 시작된 고성 지역 키위 재배는 현재 7개 농가로 증가해 총 재배 면적이 2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활용해 농가 소득작물로 정착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